주는 젠장. 아, 단장님. 아니, 뭐, 음악을 제대로 맞춰주시오. 어, 그거 맞아. 차렷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냥 끊었고요. 아, 그랬어요? 어. 우리 단장님이 더 이름 건너가 봐. 그러더라도 박수라도 준 게 고맙네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예? 누가? 예. 일단 내가 오복을 한번 찾을게, 엄마. 어디 가요, 어디 가? 응?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요. 밤 일하지 말고. 지금 시간에 어디 밤 일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나마 그냥 이만큼 모인 것도 어디니? 어서오시오. 의자 좀 비었는데 좀 앉으세요. 거기는 길거리 차 다니는 산이라서 거기 서 있으면 차에 받쳐 눈깔 빠져요. 예,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예. 거기서 만 돼요. 고맙네. 내가 엄마들의 예? 진짜 나쁜 우왕과 팔레를 갖다가 내가 북으로 쳐갖고 난리를 흔들게요. 이거 치기 힘들어. 내가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요. 근데 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일만 되시라고 귀신들이 복장과 깽가리 역가리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쳐보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단장님이 저희 아빠예요. 저 옷을 입혔거든. 나는 그냥 북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옷을 입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입장시가 됐어. 그래서 허리수 단장님이 저희 아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짓고 다니는데 혹시나 내가 못하면은 잘한다고 박수나 좀 주고 그러실려고. 아셨죠? 예! 알았냐? 알았어! 반말 하세요. 응? 딸 갖고 그랬잖아. 이제 나 이제 나이 이제 53밖에 안 먹었어. 이 53밖에 안 먹었어. 이제 반말해요. 알았냐? 알았어! 아따 잘해주네. 이렇게 죽어녀 박하니 해, 재밌지? 나 혼자 노래하면 재밌겠어. 재미없으니 같이 죽어녀 박하니 해요. 알았냐? 그렇지! 어, 허리, 단장님, 그거, 예. 허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광대 갈 거요. 예. 딱딱 끊어고 주셔요. 한꺼번에 주면 나 뒤져요. 예. 자, 준비되시면, 다시! 나와서 쳐보시오. 어째 볼만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찍고서 돈 한 푼 안 나오네. 아우 죽겠네. 어째 속이 시원해요? 가슴이 멍쳐 있는 게 다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요. 대답은 시원치 않네. 더 괜찮아요.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생각할게요. 그럼 막 강대로 한번 더 가볼랍니다. 그냥 앵콜하지 마시오. 사람 죽일 일 있는 거야. 아이고 기력도 없는 나한테 자꾸 앵콜하면 난 죽는디요. 아셨죠? 그럼 아우 공주 고맙다. 혹시 네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법대 가면은 판사가 되거라. 판사가 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열심히 공연하고 물건 팔거나 엿먹자 할 때 도망간 인간들 그 인간들을 징역 한 15년을 좀 집어여주라. 알았지? 그게 너가 날 도운 거다. 알았지? 우리 미래의 고객님이에요. 요 착한 애들도 다 우리 미래의 고객님. 고객님들 잘 보여야지. 엄마들은 괜찮아. 근데 이 미래의 고객님들이 엿사주고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그럼 광대 한번 더 갑시다. 준비됐으면 템포 좀 빨리 갑시다. 넷이 광대.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숨이 나서 숨을 쉬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중간장하고 Let's go!
걸려. 엿 먹지 마. 이 생활에 필수품을 써. 괜찮어? 여기 엿 마누라한테 담아드려. 응. 이게 뭐냐면 치설. 이렇게 용돈 주신 분도 계시잖아. 나 힘들다고 만원 주면서 음료수 값하라고 주신 분들 감사하고 내 신랑이요. 전부터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하트 한번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 엄마들? 모르는 노래지만은 엄마들이 못 들어본 노래일 거야 아마. 재밌어. 들어보셔. 그러면 같이 하트 한번 같이 이렇게 날려줘. 에이? 그래. 자 하트 한번 갑시다. 하트 한번 가고 우리 여자 4인방 나와서 장고 3인방? 어 그래요? 3인방 나와서 장고 칩시다. 예. 준비됐으면 하트 됐어요. 고 가자.
감사합니다. 아유, 나만 보면 동전에 그냥 다음 버튼 뭐라 불러주시오. 알았지, 양가? 응, 알아. 어머,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저렇게 디테일이 아름다우신 분은 언니밖에 없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빠. 5만원, 10만원 도둑이 나, 막 10만원짜리 만지면 안 될까? 만지면 안 될까? 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랫도 관리는 잘하시고요. 아셨지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을 주고. 야, 김태희. 너도 하나 주란다. 아유, 저기 잘생긴 오빠가 저 뒷구멍에 촛바람 불고 있는 저 오빠가. 야, 배고파게 만나게 가졌다, 야. 너 열정이 겁나 넘치겠다. 넌 좋겠다. 너는 누구 닮았냐? 너는 저런 줄 닮았냐? 왜 저런지 안 닮았어? 향단이 닮았다고? 아, 저기 여기 향단이는 돈 안 주요? 향단이도 같이 치는데 없어? 우리 향단이 조심히 봐. 없나 보다. 아, 일단은 세메기 한번 쳐볼게요. 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끼들 좀 해주세요. 아, 요즘 하늘에서 남자들이 많이 세상에 착하기도 해. 선글라스를 날 주워가지고 그냥 차라리 아버지 아버지 언니 니가 전원주요? 그렇구나. 어. 왜 나는 앞에다 세워놨어? 나 몰래 뒤에서 뭔지 달라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아니 어? 하늘에서 저한 마리 어저께 하늘에서 하다가 예 남자가 딱 내려오는데 예 딱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남자들이 개비를 보고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 못생겨갖고. 근데 너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사입각을 했는데. 어. 이리 온나? 아니다. 내가 개미를 너무 잘 봤다. 양쪽으로 두 명 두 명 뒤로 불러. 뒤로 또 가시오. 둘 다 뒤로 가고 이러고 해갖고 이리 온나. 예. 네. 우리 청춘아 분반이 저하고 이렇게 치고 개미는 아, 잘 보이게 해. 감독님이 잘 보여야 돼. 내가 청춘아라고 내가 피해야 돼. 청춘아 너 뒤로 가. 아니 저 앞 옆으로 조금 더 가. 어. 그러면 보이겠지? 예. 네, 이렇게 딱 아, 다, 잘 쓰네. 어? 아니? 어, 더 가라. 너 이쪽으로 좀 더 가고. 왜냐면 카메라 다 잡혀야 돼. 나만 잡히면 안 돼. 예. 어, 죄송해요.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심심하면 엿 감고 드세요. 엿. 예, 엿 드시면 되겠네. 예. 예? 어느 것이므리요? 준비됐어? 됐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남자들 어디 한번 잡아보고 봅시다. 준비됐어? 렛츠 고! 가자!
나 이제 들어갈까요? 들어. 나가라, 밖에 있다. 우리 말이 없어. 아유, 죽겠네. 나 이제 강사리 따라 한번 할까?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젊은 노래 딱 한 곡만 할게요. 우리 단장님의 노래, 당신은 죄 없어요. 한 곡 하고, 우리 DF마님, 우리 단장님 누가 나오세요? 여보세요? 계속해요? 그래요. 아니, 나 단장님 부려먹고 싶은데, 부감을 지나가고 싶은데. 단장님, 나 폐 죽일 것 같아서 못 하거네. 당신은 죄 없어요! 차렷! 경례! 나오셔야지.
내가 물건만 파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약장사 같다고 뭐라 하고 보니까 차라리 필요하시면 뒤에 가서 말씀하셔. 뒤에 물건이 조목조목 다 있어요. 예. 사상 밴드부터 해가지고 패턴 치즈. 야, 저거 하나만 줘봐요. 저거 하나만 갖고 나 들어갈게. 예. 생활의 필수품이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신발장에 냄새나고 농에서 냄새나죠. 그럴 때 필요한 물건입니다. 우리 자주 오시는 엄마들은 알아. 어디 필요한지.